예, 안녕하세요. 아, 벌써 내려, 벌써. 예, 집에 왔는데. 비 와가지고, 아이고, 같이 오실 때는 순두부자 썼는데. 순두부 해가지고 지금 먹어요. 조심하셔야 될 거, 주의하셔야 될 거 좀 당부 말씀 좀 해주세요. 예. 저처럼 이제 건강한 이 젊은 남자도 뽑히고 어머님 따라서 하루만 일하면 허리가 뽑아요. 아. 그래서 허리 뽑히고 일하는 것만 좀 하지 말아주세요. 어머님 꽃바로 딱 서 계시니까 보기 너무 좋아요. 야, 두부 올리브네 드릴게, 순두부 좀 드릴게. 아, 오늘 자 순두부는 순두부는 정말 최고. 순두부 정말 맛있습니다. 예, 원장님 애쓰셨습니다. 네, 건강하시고요, 어머님. 예, 예. 아프지 마세요. 앞으로. 예, 고맙습니다. 네. 잘 계세요. 이렇게 병원에 다녀오신 뒤엔 이렇게 틈틈이 운동을 하셔야죠. 합니다. 예. 아, 근데 우리 어머니가 운동 신경도 좋으시다. 자세가 딱 나오시는데요. 포도 농사 이제 예. 살살 하세요, 살살. 야, 이거 거래 안 나오시네. 아, 말씀 안 드시지. 챙겨주고 싶으셔서. 직접 만든 손두부를 또 싸주셨습니다. 야. 이런 한번 싸가에 가서 잡사해야지. 아이고, 시골 두부 한번 싸가에 가서 그런 뭐 줄 게 있어야지. 사장님. 아, 냄새 좋다. 좋네. 네. 잘 먹겠습니다, 어머니. 아, 이거 원래 이런 거 받으면 안 되는데 특별히 이번만 받을 거예요. 네. 갈게요. 안녕하세요. 너무 고맙습니다. 수고가 많으세요. 어머니 맞아, 허리 펴진 거 보니까 제 마음이 다 펴졌어요. 야, 아, 키도 커졌지? 예뻐지셨어요. 야. 몸이 아주 예뻐지셨어요. 예. 갑니다. 두부 잘 먹겠습니다. 예,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. 오래오래 행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.